백마술사 아닌 것 같아요. 어, 여기 오니까 재밌네요. 아 그래? 좀 백마법사가 된것 같아요? 아 네, 좀 착해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별명이 또 있어. 준아가라는 별명은 뭐예요? 아 이게 제가 나이가 26살입니다. 예. 26살? 네. 26살이면은 저하고 15살 차이예요. 와. 와 많이 나죠 꽤? 이게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이 마술로 뭔가를 이렇게 바꿨다. 나도 들었어. 어, 그럼 밈이 있어 밈이. 네. 이게 실제로 어. 막 한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26살? 어 마술인가요? 아니 뭐 이렇게. 그 와우에 흑마술사가 자기 피를 깎아서 생전 만화를 채울 수가 있어. 생명력 전환. 얼마나 깎은 거예요 대체? 뭔가 이렇게 연륜이 있어 보이는 어떤 예. 외관하고 다르게 네. 굉장히 그 나이가 어려서 젊으셔서 아, 그래서 준아가라는 별명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방송 나가시면서 공연 때도 이게 더 반응이 좋아요. 마술하는 이게 마술이다. 26살입니다 하면 아. 기립 나오고 막 그래요. 기립이 나온다고요? 기립 나와요. 나오라고. 이게 마술이다. 26살입니다 하면 기립 나오고 막 그래요. 기립이 나온다고요? 기립 나와요. 그냥 이래요? 26살인다 하면? 바로 아 이게 마술이구나 하면서? 아... 아 그리고 저는 거리 공연이라 다 기립박수예요 어차피. 아 저부터 예. 마술을 하다가 예. 계속 어려서 무시를 당한 적이 되게 많아요. 아 나이를 아~ 얼굴이 되게 앳돼 보였거든요. 아 저는.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옷도 좀 이렇게 입기 시작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뭐 아 저 마술 하려고 하는데 꺼져 이래요? 애송이 애송이가 꺼져가 제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마술을 잘한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마술도 올림픽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들의 액트 3명의 액트를 제가 만약에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면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세 가지 종목 금메달 그치. 그걸 그쵸.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세 개의 액트로 공연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 19살 때요. 아~ 와 영재였네요. 그래서 이제 공연 기획사 쪽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우호적으로 와 마술 되게 잘하시는 것 잘한다. 같다. 공연을 저희 한번 같이 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쪽에서 시범 공연으로 몇 번 이제 보내고 반응도 좋았거든요. 예. 나이 때문에 빠그러졌어요. 19살짜리가 어떻게 지금 나이 속이신 거냐고 얘기부터 좀 그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아 속이진 않았는데 그냥 당연히 속인 걸로 됐어.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아. 고등학생 아니 그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19살 미성년 때 생각하면 은연 중에 막 하는 게 있어. 아 맞아. 그게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반말하고 초면에 반말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거 있지. 그래서 아 나는 좀 늙어 보이고 싶다. 네 좀 나이가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매직 엔터테인먼트 전공이라고 돼 있는데 대학교예요? 네 대학교인데 학과가 진짜 멋있어요. 마술 학과인 거죠? 너무 잘해가지고 마술을 네. 동전도 없애고 카드도 없애고 비둘기도 없애고 학과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학교까지 없어졌어요. 어 진짜? 네 다 없어졌어요. 아 형도 저라... 마술학과였어요? 아니 이 형도 없어졌거든. 아 저는 알아요? 파괴왕. 네. 이 형도 없어졌어. 아니 나는 항공 전문학교였는데 네. 애니메이션학과가 생긴 거예요. 아 비행기 타고 날라갔어. 근데 왜 그 전과를 안 했어요? 전혀 상관없는 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과?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무슨 막 코딩하고 막 이런 거. 저도 걸로. 철학과로 가라고. 아 가라고. 네. 아니 그 마술학과는 계속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커리큘럼 이제 교수님들이 짜놓은 방식대로 네. 초반 때는 이제 카드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부 실기예요? 다 실기죠. 다 실기야. 네. 이론 이론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수능 점수 안 봐요? 아, 들어갈 때? 있기는 있는데 있어. 장학금죠. 한두 가지 정도 있기는 있는데 이론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아 그냥 이 손재주가 좋고 이 지능이 좋아서 이 어떤 코너를 잘 만들고 아무튼 그런 거 하는데 혹시 과 내에서 학생들끼리 뭐 야바위 하면은 권장하기도 하나요? 야바위요? 자연빵으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기술이 나올 거 아니야? 속이고 그러면서 그렇죠. 훈련이 되잖아. 그런 하나요? 것도 하나요? 뭐 예를 들어 시험 볼 때 어떻게 보시냐는 건가요? 아니 아니 게임 할 때? 학생들끼리 폴짝을 해서 막 그런 거 많이 지나가다 원래 선생님이 보면은 막 뭐라고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해도 인정을 해주는지. 학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제 몇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네. 첫 번째는 저처럼 아예 마술사가 하고 싶어서 진짜로 진지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이름이 재밌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 뭔지도 아~ 모르고 네 그 다음 마지막은 그냥 엄마가 보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다 이제 마술사를 원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죠. 많이, 네, 많이 다르긴 합니다. 맞아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준표쿠는 나는 마술에 진심이어서 왔는데 맞아 어중이 떠중이가 와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마술을 모독해?
이런 기분을 느꼈겠네요. 뭐 저는 느끼기는 했죠. 그죠? 안 느꼈다고 하기에는 애들... 기분 나쁘잖아. 아니 애들이 그 컴퓨터에 포트리스를 까는 거야. 컴퓨터 애니메이션 하려고 컴퓨터 준 건데 대가리 다 까야 돼. 그러니까 그때 모욕감을 느꼈죠. 모욕감을 느꼈어요? 네.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 학과가 파괴 없어집니다. 모욕감을 느껴도 제일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뭐 마침 흥미를 느껴서 막 따라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거의 앞에 이제 열심히 해왔던 애들을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죠. 맞아.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연습이 많이 연습. 해야 되니까 이거 정말 정직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솔직하게 어떤 네. 느낌이냐면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마술사가 마술사를 보잖아요. 교수님들이 마술사니까. 아, 그럼 보여요. 그럼 선수들은 보여요. 그 사람들끼리는 보여요.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어와서 이제 해본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과가 좀 치사한 과다. 치사하죠.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다재능충이야. 숙련자들만 있어. 그때 당시에 이제 영어학원에서 마술을 처음 보게 돼서 이거 있으면 친구를 만들 수 있겠다.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겠다 하고 시작했다가 마술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빠져들었군요. 망했죠. 근데 그때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네. 그때 그 순간 재밌는데 이 감정이. 그렇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직업이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정말 다행히 이제 1인분을 하게 됐는데 네. 예.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러시지 않나. 아들을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왜 그쵸? 이렇게 하냐 이렇게 진짜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또 반대를 했어. 그죠? 그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마술은 그죠?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돈 때문에 돈 덕분에 지금 서서히 인정을 받고 있죠. 결국은 이제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인정받았어.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깔끔하게. 결국은 부모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자녀가 이제 독립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계속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하는 지금은 거예요. 아마 저는. 유튜브 막 홍보가 다니실 거예요. 네, 이제 많이 좋아하셔서 그래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의심해 보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항상 부모님이 반대했던 이유는 금액 때문이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아 그럼요. 제 스스로 좀 많이 느끼는 것들 중 하나가 저는 진짜. 제가 마술이나 아니면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하늘을 굉장히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정말로 문제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학교도 제가 진짜 너무 충격받았던 사실들 중 하나가 제가 입학할 때 학과가 이미 없어지기로 결론이 나 있었어요. 근데 교수진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아니 얘기를 안 해준 게 아니라 교수진들이 몰랐어요. 아 진짜. 교수도 몰라요? 아니 그러다가 한 명이 자료 뒤지다가 학과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알려졌어요. 근데 그때 학과장이 와서 뭐라 그랬었냐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학과에서 우리는 학과는 희소성을 얻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타이밍에 제가 말레이시아 3개월 장기 공연을 가게 돼요. 부조리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잘하셨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제 나이대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욕쟁이가 됐구나. 그 말레이시아 공연은 그때 학생인데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학생 아니요. 저 20살 때 갔습니다. 저희가 입학할 때 저희 학번까지만 졸업이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없어지기로 아예 결론이 나 있었어요. 근데 입학할 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학교를 6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자료 뒤지다 보니까 우리 학과가 폐교된다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하고 학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진짜 폐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저도 어이가 없고 다른 애들도 다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학과 애들이 정말 제 생각에는 이런 일 자체에서도 그냥 학과장 얘기 듣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왜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학과가 없어져서 우리밖에 못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희소성이 진짜 희소성이라고 생각했구나. 뭐 스파르타 300 같은 건가? 뭐 우리가 마지막 전사? 뭐 이런 그런 느낌? 그래서 만화를 너무 봤어. 아무튼 그렇게 했고 뭐 거리 공연 되게 오래 하셔. 네, 엄청 오래 했습니다. 아세요? 거리 공연을 10년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하셨어요. 완전 그 베테랑이시네요, 진짜. 진짜 오래 했어요. 왜 하셨던 거예요? 그 거리 공연을? 그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공연할 데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공연을 할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려서 안 세워줘서? 어려서 안 세워줬다기보다도 지금도 마술할 데가 없어요. 그냥 무대 자체가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뭐 대학로 소극장이나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죠. 소극장에 쓰려면 뭐 연극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뭐 위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뭐가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마술은 공짜로 보여주려고 그래도 보여줄 데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무데도.
그렇게 아주 10년 가까이 해가지고 확실히 그거 마술이 막 늘고 그러겠네요. 그 하면서 느는 것도 많죠. 네, 엄청 많이 들죠. 실전이니까. 네, 진짜 실전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격투기. 그럼 실전 격투기. 그러면은 조진 적도 있나요? 아우 엄청나죠. 아 엄청나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진 적도 진짜 많아요. 식은 땀이 막 나요?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네네. 아, 실제로 해운대에서 제가 그 부산에 동부산대학교를 다녀서 네. 해운대로 거리 공연을 많이 나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8월 달이나 9월 달이 거리 공연자들 진짜 완전히 피크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다가 그날은 사람이 많아서 네. 되게 늦게까지 공연을 했어요. 네. 새벽 2시 반쯤 됐나 그랬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네, 꽤 늦게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또 햇빛 때문에 못 하거든요. 뜨거워서. 아, 네. 근데 2시 반쯤에 네. 그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8명쯤 되는 남성이 예. 좀 무서운데?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몇 번 봤어요. 그냥 네. 새벽까지 공연할 때. 네. 근데 그러다가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먹어! 막 물어보길래 먹어! 이제 뭐 아, 마! 마! 마술 이거 마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실제로 그 조직 그거였어요. 아 진짜 근데 그건 다르더라고요. 그때 떨려. 몸이 반응해. 아~ 몸이 스스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육식 동물 앞에서 어떤 토끼처럼 몸이 굳어버려. 생체 센서가. 생체 그냥 생물로서의 본능이야. 아 그래서 막 하니까 마술이 제대로 안 되죠. 그때 그 5만 원짜리로 4장 넣고 갔어요. 그냥 바로 지갑에서 재밌네 하고 넣고 재밌네. 갔어요. 예, 그냥 깔끔하게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연 한 것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그리고 막 장난으로 네 걸리면 맞는다 이런 장난 같은 얘기도 이제 하는데 장난 같이 안 들리니까 그냥 제 입장에서 네, 걸리면 맞는데 걸리면 아니, 걸리면 뭐 걸리면 네 손 어? 뭐 내기한 것도 아닌데 왜 맞아? 장난치지 말해 이런 이런 장난치지 말해. 아 왜냐면 이거 이제 속임수라고 생각하니까 아재들은 막 어떻게 속이나 이렇게 보잖아. 그러겠네요. 진짜 거리 공연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겠네요. 누가 볼지를 모르는 거니까 제가 스스로.